돌렛을 돌렛을 랜덤으로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본격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컬투 음감회. 오랜만이네. 오랜만에 이거. 아, 자, 신화를 창조한 신화가 이번에 네? 유닛을 창조해서 돌아왔어요. 네. 이민우, 김동완, 전지 셋이 뭉친 반쪽 신화, 신화 WDJ.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반쪽 신화입니다. 네. WDJ입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이렇게 연습 안 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어설픈 게 일부러, 옛날 같지 않네요. 신인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느낌. 연습을 일부러 안 합니다. 예, 예. 네.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잘할 수 있겠죠. 네. 연습 좀 해서 나오죠. 인사 처음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네.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제대로.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우리는 반쪽.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우리는 반쪽 신화의 WDJ입니다. 반갑습니다. 뒤에서 한번 흔들렸어요. 뒤에서 한번. 야, 이거 흔들... 반쪽 되게 오랜만이다. 그렇죠. 반쪽 때문인가 그거 오랜만이고. 네. 야, 아는 분들은 나이가 탈로 나는 거죠. 네. 반쪽. 반쪽. 와, 네. 동환 씨는 스페셜 DJ를 하러 한 번씩 와주셨기 때문에 네, 네. 익숙한데 우리 미나래. 미나요? 네. 미나가 누구예요? 아, 월드컵. 신화 민우를. 네.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죠. 민우 진짜 오랜만이에요. 8년 만이에요. 8년이요? 저희는 10주년 앨범. 맞아 맞아. 이민화 씨. 때. 네. 네. 그때 M 이민화라고. 이민화. 이민화 씨. 근데 괜찮은데? 이민화 씨 활동할 때.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우 씨는? 아, 저는 거의 음악. 음악에 미쳐 살았어요. 그래서 WDJ도 만드. 아, 민우 씨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 그럼요. 없었으면 저희 뭐. 네. 동환 씨하고 뭐 전희 씨는 갖고는 안 됐었던 일이에요. 그럼요, 안 되죠. 아, 네, 이민우 씨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더 알찬 노래가 나오잖아요. 민우 씨가 그 녹음실에서 네. 치즈에다 와인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얘 진짜 여기서 사는구나. 근데 실제로 네. 그러면서까지 이제 녹음실에서 계속 와. 자기가 이제 몸을 숙성시켜가지고 음악이 녹아났어. 와, 숙성의 맛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 자체가 치즈가 된 거예요. 네. 아,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야, 이거 뭐 어떤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까? WDJ에서. 네. 네, 저 W 포지션은 네, 뭐 그렇게 뭐 딱히 많이 바뀐 건 아닌데. 그래도 프로듀싱과 뭐 안무와 네. 노래를 맡고 있고. 아무튼 네, 제가 모든 건 다 노래도 맡고 노래. 있고. 네. 네. 노래와 개그를 담당하고 있고. 아, 네, 위트를 네. 담당하고 있고. 저 랩과 노래를 담당하고 있고. 네, 네, 네. 아, 홍보. 홍보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보. 네, 그래서 제가 잡은 거예요. 아 이거. 네. 태균이 형님을 만나야지 홍보가 더 되기 때문에. 그렇지. 헐티쇼 홍보에. 네. 아 이따가 드려야지. 타이밍 중요 아니에요. 네. 아 타이밍 있구나. 네. 급하지 않아요. 네. 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야, 그럼 그 앨범에도 요즘 아이돌이 나오는 그런 사진이나 이런 것도 다 포토카드. 아 포토 있어. 있어요? 있습니다. 포토카드도 있고. 민망하긴 하지만. 심지어 이 브로마이드까지. 브로마이드는. 우와. 근데 왜 두 분밖에 없어요? 이거 랜덤이에요. 아, 랜덤으로. 아 랜덤. 그래서 제가 전날 바빠가지고. 아. 김동완 씨 팬이 만약에 이 CD를 가지시면 이제 서운한 거죠. 네. 네. 포토 저희가 이제 플라로이드. 와 멋있다. 약간 24년 차인데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보면 추억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잘했어. 따라가야 돼요. 맞아요. 따라가야죠. 어 그럼요. 알겠습니다. 빨리 우리 구본승 씨도 빨리 이런 앨범을 네? 냈으면 참. 본승 오빠요? 예. 네. 그럼 다 사지. 앨범을 포토카 다 모아. 이민영 씨가 워낙에 좋아하는 맞아요. 예전부터 너무, 이상형. 네. 구본승 씨. 네. 너무 멋지죠. 어릴 때부터 제가 팬이었고. 네. 그랬구나. 야. 앨범 홍보하세요 이제 그럼. 네. 두고 나오셨으니까 홍보. 좀 들고 이제 홍보하십시오. 예. 네. 색깔이 너무 이쁘잖아요. 네. 씨가 홈쇼핑을 하니까 네. 한번 아, 홈쇼핑. 아. 잘하셨잖아요, 또. 우선 알찬 노래가 다섯 곡이 들어가 있고요. 알찬 다, 구성이네요. 각자 좀 그리고 스타일도 굉장히 달라요. 다르지만 한 곡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 곡당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다섯 곡이 들어가 있고 저희의 앨범 멋진 뭐죠? Come to life. Come to life. 네. 뜻이 뭐예요? 아, 또 새로운 삶을 살자 이런 거. 네, 그런 활력을 불어넣다. 네. 왜냐면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제과군요. 네. 제과예요. 전진 오빠 제과였어요. 정말 12월 6일 날 나왔거든요. 네. 아 정말 뜨끈뜨끈한 거네. 네. 네. 그래서 다섯 트랙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프로듀싱을 했고 네. 그리고 각 곡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너무 좋아요 정말. 정말 빨리 들려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좀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했던 앨범들이 굉장히 네. 많지만 네. 그중에서도 정말 손꼽을 수 있는 그런 앨범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나왔습니다. 타이틀곡은 플래시입니다. 플래시. 네. 네. 플래시. 플래시. 플래시 아닙니다. 플래시, 플래시 아니죠. 플래시. 홍보 담당 맞네요. 네네. 네,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네. 노래를 들려드리거나 적극적인 홍보는 네네. 우리 돌려서 나와야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돌림판이 네. 어렵습니다. 꽝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요. 예, 뭐 꽝 세 번 나오면 그냥 바로 집에 가셔야 돼 갖고. 네. 슈퍼주니어 선미 씨. 선미 그렇게 네. 나오고 들었어요. 네. 그럼 그런 분들. 에픽하이 님. 에픽하이는 아, 진짜? 꽝은 안 나오는데 진 노래가 안 나온 거죠. 다른 아, 자기 노래 간다고. 네. 오, 계속 듣다 괜찮네. 네. 자 오늘도 재밌겠다. 뭐, 노래가 엄청 많네요. 근데 오늘은 신곡까지 포함해서 우리 네. 노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네. 네. 아, 그래도 신곡을 좀 들어봐야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신곡이 아닌 다른 신화의 노래가 나오면 기억 나는 데까지 춤을 좀 추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와우. 괜찮으시죠? 네, 그럼요. 아 괜찮습니다. 아직 네. 살아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몸이 기억하지. 그럼요. 근데 김동완 씨 약간 좀 지금 약간. 예. 김동완 씨 오랜만에 저 도시로 나오셔갖고 좀 괜찮으세요? 약간 낯설어요. 아니 근데 오늘, 피부가 진짜 좋으시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낯선지 모르겠네요. 가평에 사시니까 네. 정말 좋은 공기 마시니까 굉장히 아 진짜 추우니까 네. 추우니까 네. 탱탱해져요 피부가. 네, 아. 네. 강원도가 춥잖아요. 지금 아. 유한을 막 지금 집이 집 안은 내부는 15도래요. 네. 오. 보일러를 안 돼요? 어제 12도 찍었습니다. 보일러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진짜 깜빡하고 네. 어제 지금 와인을 조금 마시고 네. 보일러를 안 내리고 잔 거예요. 너무 따뜻하게 좋아서 깼는데 기름이 8만 원씩 없었어. 아. 기름 보일러 쓰는구나. 하루에 뭐. 8만 원 썼어. 예, 네, 원래 끄고 자야 되는데. 아하. 그때는 끄고 장판 위에서 자고. 그래도 잘 때 행복했잖아요. 어? 예? 잘 때 행복했잖아. 너무 행복해서 남의 집인가? 약간 이런 왜 이렇게 따뜻하지 집이? 깜짝 놀랐어요. 아, 너무 좋아 동아씨. 그러니까 오늘 푹 짜가지고 지금 피부 되게 좋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자 네. 이제 돌림판을 돌려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신화의 히트곡으로 도배가 네.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네. 신화의 WDJ의 신곡이 네. 플래시도 세 칸이 들어있고 네. 네. 꽝도 예. 세 개가 있고 예예예 예, 예. 꽝은 아 꽝은 하나구나. 한 개밖에 하나. 없습니다. 아 너무 오. 이거는 꽝이 하나밖에 백종... 없는데 세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 정말요? 예. 근데 이거 소리죠. 정해야겠다. 내가 들었는데 꽝 나오면 또 괜찮아. 욕먹으니까. 우리 막내. 아 운이 좋아요? 내가 운이 좋아? 진이가 운이 좋아. 아 그래요? 네? 갈게요. 자 그럼 한번. 자 플래시 나와라. 네. WDJ. 세 개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금송.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가요. 아 꽝 지나갔어요. 꽝 지나갔어요. 와일드 아이즈. 이게 무슨 곡인가요? 빰빰빰빰빰. 의자에서 하나 안무 있죠. 빰빰빰.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셨어. 아 오래. 와. 우리가 춤을 탄생시킨 그 곡. 와일드 아이즈. 아주 섹시하면서 멋있는. 와. 음악을 좀 크게 틀어주세요 안쪽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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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노래 나오니까 좋네. 이형 와. 와. 노래 끝날 때까지. 와. 와, 안 까먹었어 하나도. 와, 다 기억해. 아 이거 얼마나 많이 쳤겠어요. 와, 그죠? 그치. 와, 멋있어. 그냥 신곡 안 나오고 옛날 노래들 나오면서 보는 것도 재밌다. 아, 의자 가지고 오세요. 아니 지금 밖에서 와, 그래도 났거든요 지금. 몸이 기억하고 있네요. 와. 이거 오늘 안무 연습하는 날이라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익한. 야. 치매 예방에 참 좋은 방송이죠. 그렇죠. 좋습니다. 사실 판에 원래는 돌림판에요. 꽝이 몇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만 있는 게 저는 조금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저희 메인 작가님께서 신화 창조여가지고 아, 정말 꽝을 하나만 넣어. 아, 너무 감사하네요. 혹시 오렌지? 아, 감사합니다. 오렌지. 네. 감사합니다. 오렌지색 옷 입고 오셨네요. 야. 네. 정말. 그래서 막 풍선이 주황색이죠? 예, 예 주황색. 아니, 춤을 추니까 혼자 일어나가지고. 난리 났어. 안 쓰고 막 혼자. 저 지금 춤추면서 아까 김주희 작가가 지난주 한 주 동안 휴가했어요. 응. 휴가하고 몸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 신화 창조로서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다이어트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네. 따로 사인 CD를 드릴게요. 네. 와. 아~ 9909님 아싸 이거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었죠. 네. 우리나라 아이돌 퍼포먼스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맞아요. 개인적으로 저 인수일순이라고 해주셨네요. 네네네. 아, 맞아요. 맞아요. 민우 씨가 이 안무를 20분 만에 짠 거예요? 네, 아니다 정확히는 24분 만에. 24분.
거울 앞에서 식사하고 왔더니 짜 어떻게 짤까 앉아 있다가 그냥 이게 이제 음악이 이제 꽝꽝꽝 이런 히시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사운드가 나오니까 네. 거기서 이제 멈춰본 거예요. 그냥 재밌겠다. 멋있다. 멀짜지 턱 깨고 있다가 아 이러다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 일어나다가 배고픈데 전화 한번 해볼까? 어디다 전화하지? 어디다 전화하지? 짜장면 먹을까? 뭐 아니 지금 리미 씨가 기억을 못하는데 요 부분은요 네. 하투장을 섞는 거예요. 아아 요렇게? 하투장을 섞듯이 하라고 주문을 했어요 저한테. 기억을 못하시네. 아니야. 아~ 하투라는 사람 잘 보면 제가 재밌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대박 나는 노래가 금방 뚝딱 나오는 것처럼 예. 안무도 약간 안무도 그런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 신화의 대표적인 또 안무 맞아요. 뽑히는 곡이고 네네네. 많은 또 후배분들도 커버를 또 맞아요. 해주시고 근데 이 춤을 굉장히 많이 췄기 때문에 지금 들어도 그냥 노래만 들어도 나오는 거잖아요. 아, 노래 좋아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이 춤을 추다 가실 수도 있다는 거. 아, 또 나오는 거야? 고쳐야 돼. 그럴 수 있겠네. 그럼요. 방심하지 마십시오. 아 진짜 안무 연습하기로는 최고인 방송이네요. 자, 돌려볼까요? 자, 두 번째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네. 자, 자, 갑니다, 갑니다. 자, 하나, 하나, 과연 우리가 신곡을 들을 수 있을까요? 와일드 아이즈 가면 안 되는데요? 오랜만에 한 노래를 듣네요. 플래시 바로 전칸, 퍼펙트맨. 나가셨어요. 음악이 나가셨어요. 퍼펙트맨. 오늘 우리 신화도 다 듣는 거 아니에요? 퍼펙트맨. 야, 몸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게 정말 장수 아이돌의 아, 리더 앞이었나 봐요, 앞에. 이 춤을 출 때는 앞이었었나 봐. 야, 아 김동완 씨 지금 너무 귀여웠어요. 네. 여기까지? 아, 내 파트니까 창피하더라고요. 네. 다음 곡은 좀 길게 하겠습니다. 야, 너무 재밌다. 2002년의 타이틀곡이었죠. 그렇죠. 네. 5집. 맞습니다. 이때는 스탠딩 마이크를 활용했었잖아요. 네네네. 의자 안무 다음에 이제 맞아요. 스탠딩 마이크. 그거는 누가 아이들? 아니 그또 민우 씨도 그렇고 우리 안영석 단장님하고 또 네. 멤버들끼리 회의 끝에 이번에는 의자 말고 다른 걸 사용해볼까 하다가 그때 딱 나온 아이템이었어요. 새로움을 추구하시니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대단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2003년에 북한 평양에서 공연을 했어요. 네? 저희가 네. 육로로 버스를 타고 네. 맞아요. 저희가 육로로 갔어요, 육로로. 육로로 갔다고요? 갔는데 저희 또 친할머니의 이제 고향을 네. 할머니는 못 가는데 내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찡하면서 밖에서는 막 저희한테 이렇게 손을 막 흔들어 주시고 네. 저희가 육로로 갔는데 이제 중간에 그 휴게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말 허허벌판인데 휴게소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그러면 볼일은 어디서 봅니까 했더니 저기 보시면 저도 아무데나 화장실 맞아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곳이 베이비복스 분들도 왔는데 여자들 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했더니 저쪽에 이렇게 시멘트 돌담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서 이제 여자분들 네. 아~ 공연을 열심히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네. 반응들이 네. 여기 보시면 사진처럼 처음 겪은 그런 댄스 곡이어서 그런지 이 노래 했어요. 퍼펙트맨도 하고 네. 정말 저희는 막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춤을 추고 노래하는데 딱 저 표정이었어요. 근데 가끔 체육관에 되겠나 싶을 정도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움찔을 하면서 박수를 치고 싶은데도 참는 몇 분을 보긴 했어요. 아, 그렇죠. 이 노래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네. 예. 목에 젖히신 분은 네. 좀에 치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아, 또 하나 추억 하나가 네. 저희가 옥류관에서 옥류관 옥면을 먹었어요. 맥주도 한 잔씩 하면서. 네. 근데 거기 이제 관계자분 같은데 약간 그래도 직책이 있는 분 같았어요. 아, 맞아요. 근데 저희 테이블에 만찬해, 있는 분이 만찬. 만취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네. 너무 많은 걸 물어봐서 재밌었는데 네. 저런 것까지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안 그래 뒤에 있던 어떤 강자분이 오시더니 동무 잠깐 보자고 이렇게 내려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고. 우리랑 너무 친해진 거야. 아, 술로 이제 친해지고. 술로 친해지고. 이 노래를 BTS가 네. 선보였었어요. 네네네. 모의 수만 1.3억. 와, 맞아요. 어마어마한. 억이에요. 억. 만도 아니고 억. 와. 깜짝 놀랐어요. BTS 아무 담당하는 게 또 우리 누구죠?
BTS요? 예. 아니, 예? 다 잘 추시죠. 다 잘 추죠. 예. 아니 안무 담당자가 있잖아요. 예. 신화 여기서 좀 얘기해. 같이 끝나야 되거든요. 아, 아 성득이. 아 성득이. 예. 성득이. 예. 성득이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이사로 이부 할게요. 네. 성득이는 잘 있어요. 걸프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걸프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성득이가 누구예요? 아, 예. 손성득 씨가 궁금했잖아요. 예, BTS의 안무를 담당하시다가 예. 지금은 이제 이사님인가 그럴 거예요. 예. 높은 직책을 맡고 예. 그 그쪽 회사에서 다양한 일을 해주는 친구인데 예. 저희 그 신화 댄서 막내 때부터 시작한 친구거든요. 아 막내 때부터. 네. 저 솔로 M 할 때부터 처음 스타트를 했어요. 아 그리고 또 지금 그 스맨파의 최용준 안무가도. 네. 저희 안무로 데뷔를 하셨거든요. 아 진짜요? 이제 당신들이 그만큼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오래됐다. 네. 이걸 말씀을 정권 7번 바뀌었으니까. 네. 우리 아버님이 오늘 중에 제일 크게 웃으시네요. 네. 신화가 이 정도로 오래. 네. 아 진짜 아, 그렇게 됐다고? 조성득 씨. 예. 네. 손성득이야. 조성득은 누구예요? 손성득. 손성득. 죄송합니다. 손성득. 요즘에 아, 네. 어. 아니, 이거 또 찾아주세요. 퍼포먼스 디렉터로. 네. 83년생이시네요. 네. 네네네. 이야. 하여튼 저희 앨범 이제 홍보를 좀 해야 되니까. 이게 돌려 네. 나와야.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김동완 씨가. 네. 네. 자 김동완 씨. 네. 자, 가표 아, 청년 살짝 해서 살짝 오, 오. 아 T.O.P. 야 T.O.P. 오랜만이다 T.O.P. 야 T.O.P. 오랜만이야 잘 피해가죠 다음 칸이 T.O.P.가 싫다는 게 아니에요 네 알죠 아, 너무 아깝다 아, 다음 칸이 플래시였는데 네, 아. 플래시를 계속 못 가고 있습니다 자 그냥 나도 그냥 괜찮아 아 와, 아 기억나는 거야. 와, 와 진짜 오랜만이다, 티오피. 아, 까먹었다, 동환이 까먹었다. 아, T.O.P. 야,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어요. 이집 타이틀곡이었잖아요. 1999년도에. 네. 네. 저 신화를 잊게 만들어준 곡입니다. 네. 당시에 유영진 씨가 작사 작곡을 하시고 네네. 이 곡을 H.O.T.에게 줘야 되느냐 고민을 하시다가 네. 근데 문희준 씨가 또 와가지고 제발 자기를 달라고 차이 달라고 맞아요. 네. 애원을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이제 이수만 선생님이 응. 야 신화 애들 한번 줘봐 어? 신화 애들이 좀 어울리잖아 아 그 성대모사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성공가도에 불을 이수만 선생님 그래서 이 곡으로 첫 1등을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첫 1등을 했고 네. 약간 H.O.T 그 당시에 음악 냄새가 나기도 해요 있어 약간 있어 유영민 씨가 제 군대 고참이었어요 오예 아. 같은 내무반에서 예술단 1군 예술단에 제가 2등병이 때 병장이었습니다 와 진짜 어려웠겠다. 오, 대박이다. 유나명 씨요, 유나명 씨. 원래 맞아요. 본명까지 이야기하면서 지금 제가 그때 기타를 가르쳐줬어요. 아 정말? 아 진짜? 잠만. 맞아 영진 형이 음악을 군대에서 배웠다 그랬어요. 군대에서 배웠어요. 그때 건반하고 기타 이런 거 배웠어요. 오. 그 지금의 SM을 있게 하신 거네요. 네. 아, 이야. 김태규. 와 멋지네. 그 내무반에서 그 침상에서 네. 턴을 열 바퀴를 도시는 분이에요. 맞아. 원래 춤으로 유명했었거든요. 맞아. 여기 녹음실에서 한번 무용단 출신이세요. 와. 형 그래서 반응이 뜨거우니까 형 턴을 열 바퀴 보여주시고 와 반응이 네. 뜨거우니까 하나 더 보여줄까 이러더니 윈드밀을 이제 계속. 맞아. 오. 그래서 예전에 보이스투맨이 한국에 왔을 때 네. 같이 무대를 했을 때 영진 형이 막 춤을 췄던 적이 있어요. 와. 대단하신 분이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병장일 때 그 밤에 불침범 쓰시면서 라면 끓이시는데 한 젓가락도 안 주시더라고요. 아 정정합니다. 보이스맨이 아니라 All For One이었었던. 예, 많이 다르네요.
자, 아, 이 노래 정말 추억이 와 돋습니다 진짜로, 그죠? 네. 아, 네. 그나저나 아. 니네 홍보는 어떻게 할 것 같은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떡해요 이제. 아, 이제 신곡 진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네. 아, 지금 추억 속으로 계속 빠지고 있네요. 지금 문자가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정희님께서 신곡 들어야 되는데 잘 돌려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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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수님께서 그래서 신곡 언제 들어보나요? 그러니까. 오늘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신곡이 지금. 참 좋은데. 아, 민혁 씨, 민혁 씨 한번 돌려주세요. 네. 어, 민혁이요? 네. 아, 아. 돌리나요? 왠지 나올 것 같아. 민경이가 돌립니다. 민경이 국가대표인 거 아시죠? 네, 우리 국가대표 국대. 아, 내가 가스를 맞추는데. 아, 그러니까 아, 아쉽네. 그래도 네, 네. 갑니다, 갑니다. 돌아,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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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간다. 돌아,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죠. 내가 듣고 싶은 노래야. 그렇죠. 예, 예, 예. 야! 야, 정말. 야라라라. 야, 이 노래 너무 좋지. 정말요. 너무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자, 다 같이 할게요. 예헤. 이렇게 신이 나고. 아, 아니 플래시 안 나오는 게 우린 너무 좋아. 나 너무 신나. 와. 네. 아, 신나긴 한다. 네. 저희가 신나 예전 거 홍보하러 나온 거 같네요. 맞아.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야. 모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맞아. 네. 어린 친구들은 아 이게 신나 노래였어. 그래요. 이럴 수도 있거든.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홍보네. 네. 야. 좋네요. 뭐 이렇게 된 거. 네. 707선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신곡은 돈 주고 들읍시다 여러분. 와우. 와우. 선명해요. 감사합니다. 아주 네. 찐팬이네요. 네. 저희 학교 선배 중에 강용석 형이라고 배우인데. 네. 아니 그 형도 배우야 배우. 오늘 지인들 많이 나오시네요. 예. 네. 네. 성격이 말고. 20년 전에 저희 엄청 잘 나갈 때. 네. 군대 간다고 네. 노래방에서 노래 하나만 불러달라 그래서 멋있는 거 불러달라 그랬더니 으쌰으쌰를 반취해서 아, 예전에 군대 가셨던 분들이 으쌰으쌰를 많이 듣고 가셨나 봐요. 아, 네, 지인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네. 저도 지금 너무 네. 신나는데 이태양님께서 작가님도 나와서 돌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일로 와 일로 와 신화창조 화이팅 하셨습니다. 신화창조 돌려 돌려 신화창조 야 신화창조 돌리자. 진짜 신화창조 돌리세요. 제발 신화창조 돌리세요. 어, 플래시 어, 플래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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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민망해서 대충 돌리고 왔어. 세게 돌려야 되는데. 아, 되게 뻔했는데. 와 I pray for you가 나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우리 예전 노래가 다 다른 노래가 나왔어. 맞아. 태균이 형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네. 아. 조금은 들어야 됩니다. 요거 들어야 돼요. 아니, 조금 더 들어야 네. 돼요. 마음이 아무리 급하셔도 저희 아. 들고 들어야 되거든요. 이따가 우리 네. 애기가 와서 한번 어, 마, 안 되나?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예. 상관없어요. 자, 으쌰으쌰의 저희가 항상 이렇게 신나는 노래 으쌰으쌰를 불렀다면 이 노래도 빠질 수가 없었어요. 어. 그럼요. I pray for you. 예, 저 너무 좋아했어요. 저희한테 너무 향수가 있는 노래고 저는 그 이 노래의 추억이 저희가 이제 태국인지 방콕인지에서 뮤직비디오를 네. 찍었어요. 네. 태국 안에 방콕이 있는 거죠? 아, 그러구나. 태국 안에 방콕이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길거리 국수를 먹고 전 스텝과 멤버들이 배탈이 나가지고 진짜 쓰러진 거예요. 그때 생각나. 어? 제가 제일 심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아니 다 쓰러진 거예요. 배탈이 나서 음식을 어. 잘못 먹어서. 어. 근데 저만 배탈이 안 난 거예요. 안 먹었어? 먹었죠. 근데 내 장에는 뭐가 들어있나. 아~ 이 노래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네. 처음에는 단체 씬이 나와요. 네. 후반으로 가서 단체 씬은 제가 없어요.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네,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아, 그 정도로? 네. 와. 뭘 다 기억하구나. 아까 찾아봐야 되겠네요. 오. 누굴 놓고 갔다고요? 누굴 놓고 가요? 뭔 소리야? 아, 여기서도 이제 그 지역 이동하다가 저를 놓고 갔죠. 민우 씨가 네? 민우 씨를요? 버스에 안 탄 걸 모르고 제가 새벽에 이제 이동을 하는데 버스 한 3시간 이동한 거. 동환이한테 분명히 나 화장실 갔다 갈게. 어 갔다 와 이러고 이제 화장실 갔다 볼일 보고 딱 나왔는데 네. 차가 다 떠난 거예요. 아, 태국에서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모르다. 태국에서 혼자 살 뻔했어. 진짜 다 떠난 거예요. 어. 그리고 한 2시간 반 뒤에 저를 찾으러 왔어요. 뭐뭐뭐 연락은 안 되니까. 예. 네. 그때는 핸드폰도 안 터지고 뭐 하고 있었어 그러면? 로비에서 그냥 자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자고 있어요. 믿었어요? 돌아올 거라는 것을? 태국에서 앨범 낼 뻔했죠. 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경찰서를 갈 수도 없고. 대박이네, 대박이네. 맞아, 근데 잊지 못할 추억이네. 알아두세요. 길 잃어버리죠? 부모님이랑 이렇게 잃어버리면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면 안 돼. 이게 제일 좋아요. 맞아, 맞아. 그러면 이 친구한테 저처럼. 기운을 한번 빌려볼까요?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자. 초등학교 지금 몇 학년입니까? 4학년. 이름 얘기해서. 김한별. 한별이에요. 그래. 돌립니다. 오늘 세게 돌려, 세게. 자, 화이팅. 삼촌 화이팅. 오늘 인형도 탔겠다. 자, 돌려. 자, 돌려, 세게 돌려. 갑니다. 자, 과연 나오면 대박이다. 한별 양은 좋은 기운을 주고 플래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으쌰으쌰 또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으쌰으쌰 막년에 잘하시고 마무리 잘하시고. 아 진짜 동안이의 동물을 보겠습니다. 오케이 두아지 원 투 쓰리 포 Hey come on everybody 이란 꼬리 하나 없이 뭐 돌아가고 싶어. 괜찮아 괜찮아 지금 만날래 요 우리 함께 물놀이 가면 안 될까요? 빰빰빰 빰빰빰 다치 으쌰 빰빰빰 빰빰빰 헤이 빰빰빰 빰빰빰 더 크게 으쌰 빰빰빰 헤이 야 오늘 김동완 씨 날이네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다. 너무 귀엽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플래시. 예 자 가봅시다. 자 김동완 씨가 이제 으쌰으쌰의 기운을 담아서 살짝 돌립니다. 살짝 돌렸어요. 살짝 돌렸어요. 자. 야. 저기 지금 예. 손을 쓴 거를 다 이제 보여줘. 예, 카메라로 다 보였거든요. 예. 이만큼 간절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민우 씨가 돌립니다. 자 나와줘 나와줘. 이민우 씨 돌린다. 이민우 씨가 돌려 플래시 나올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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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너의 결혼식. 너의 플래시 전에서 멈춘 게 벌써 몇 번째야?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래요. 와 너의 결혼식. 와. 와!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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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육집을 아이돌 최초로 육집을 냈어요. 야. 언제 봐도 신나춤은 멋있어요. 멋있어. 예, 원, 투, 쓰리, 포. 김동완. 김동완. 아, 오늘 동완 형이. 예, 가평에서 와서 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 아, 오윤영 씨가 동원 오빠 춤추는데 슈퍼마리오 생각나네. 그리고 요시를 찾고 있었어요. 요시야. 요시. 와. 야. 신화의 6집 타이틀곡이었죠? 네. 아이돌 최초의 6집이었습니다. 와. 아, 그때는 아이돌이 네. 6집까지는 안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단한 거죠. 와. 근데 항상 춤이 옛날에 추던 춤들은 좀 세월이 지나면 조금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멋있어. 너무 멋있어요. 신화춤. 다시 가면 감사합니다. 언제 춰도 언제 봐도 멋있는 춤이 신화춤이 아니에요. 또 민경 씨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더욱 기분이 좋네요. 자, 이제 돌려야 됩니다. 네. 아우. 자, 기운 한번 넣어 주세요. 자. 제2의 에픽하이가 예. 되는 건 아닌가요? 오이파로님께서. 예, 예. 자, 가자. 와, 세. 세요. 이번에 세게 들어가서. 자, 과연 정말 알고 싶다. 자, 보지 마세요. 간이 세 개가 있는데. 자, 나올 만 하죠. 오! 피스포.
코리아. 야, 역시 의지 한국인입니다. 예. 빨리 나가. 자, 이제 WDJ의 신곡 플래시가 드디어 네. 여러분의 찾아갑니다. 오우. 드디어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많은 곡 중에서 방송놈들 입장에서는 정말 완벽한 날이에요 오늘. 그렇지. 추억을 다 더듬고 신곡까지 들었으니까 춤까지 다 보고 너무 좋으니까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아니 지금 반응이 너무 뜨겁습니다. 네. 네. 지금 이세롬 씨가 이세롬 씨 이걸 네. 안 읽을 수가 없네요. 중간에 젖꼭지 자르는 춤인가요? 아 이제 보신 거야. 무슨 춤이에요? 어떤 춤이에요? 어디 이런 게 있어요? 분이? 젖꼭지 자르는 춤 있나요? 어떤 거죠? 모르겠어요. 한번 복귀를 네. 한번 해보시고. 저희도 청소는 춤을 봤는데.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함부로 자르지 않습니다. 확인 한번 했습니다. 함부로 자르지 않. 박세리 씨가 듣고 계시네요. 오와 거의 뭐 16강 진출 분위기네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김유진님이 꺾이지 않는 마음. 아 너무 행복했어요. 네, 네 다른 것도 읽어주시겠습니까? 오인애님이 네. 죽지 않았어. 심지어 섹시해. 심지어 섹시해.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전영희님이 네. 기름 8만 원어치 쓴 보람이 있네요. 김동아 씨. 아, 예. 네. LPG로 바꾸어 있습니다. 예. 마음껏 즐기고 가는 것 같아요. 자, 밑에 것도. 네. 네. 7073님께서 멜땡에서 돈 주고 사서 들었는데 결국 나오네요. 돈 주고 산 건 뽕을 뽑도록 할게요. 플레이리스트에 안착. 야. 감사합니다. 아, 이진규 님도 네. 프레쉬 들고 쳐도 멋있을 것 같아요. 라고. 약간 퍼포먼스로. 프레쉬니까. 멋있는 것 같긴 하네. 경비 아저씨들하고 챌린지를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네요. 경비 아저씨들의 챌린지 좋다. 오, 예. 오 멋있다. 오.
자, 이번 음악 방송을 지금 활동을 안 하셔갖고 팬들이 좀 아쉬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음악 방송을 공연이 하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언제? 달 31일 어허. 잠시 실내체육관에서 실내체육관 더블리 DJ의 체육관이요? 엄청 큰데? 저희 콘서트를 합니다. 야. 와 지금 매진 됐나요? 매진이요?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힘이 더 필요하겠죠. 네. 왜 대관을 큰 거를 해가지고 여섯 마리였으면 금방 찼을 텐데. 근데 이번에 앨범을 내고 음악 방송을 못했지만 그만큼 더 공연을 몇 배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 보면은 좀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게 저희가 매진이 되든 안 되든 매진이 됐다는 가정 하에 무대를 준비하고 그걸 완성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농축된 어떤 그런 맞아요. 무대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일단 광고를 빨리 들으래요. 네. 광고요? Here we go. 114님 콘서트 기다려줘요. 31일 아들과 함께 갑니다. 재미하셨다. 아직 자리가 매진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 있대. 그렇죠. 네. 지금 빨리 하면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온 가족이 함께와도 좋은 콘서트를 만들게요. 예, 대가족인 경우에 어땠어요? 40명입니다. 예, 40명 정도. 아우 상관없어요. 네. 네. 그리고 박현아님께서 양콘 다 가서 불 사르고 올게요. 익룡 함성 장전하고 잠실로 출발. 야, 많은 분들. 2198님 방청 중인데요. 전진 씨가 우리 와이프 첫사랑이에요. 시나 본다고 고등학교 때 집 나가서 아빠한테 머리 밀리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어디 계세요? 2198님. 누구의 첫사랑이라고? 왜 다 모른 척하세요 지금? 모른 척. 모른 척. 예,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좋은 기운 재밌었어요. 씨랑 형님한테 받고 좋아.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31일 공연하니까 여러분도 꼭 와주시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쭉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나 가족처럼 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콘서트 스포 하나 딱 하자면 네네. 신곡도 하나 들려드립니다. 야 신곡 오늘 너무 감사해요. 못 들어보신 곡이 역시 걸투쇼 나오니까 확실하게 에너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최고입니다. 활동 잘하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3, 4부로 넘어갑니다. 신화 W DJ였습니다. 에러.